안녕하세요 여러분, 균두렁이에요. 오늘은 부모님께서 올라오셔서 서울에 있는 아주 맛있는 칼국수집을 찾아갔어요. 이건 칼국수집에서 본 음식이 나오고 이제 나오는 보리밥이에요. 같이 나온 열무김치와 김치를 조금 올려주고 고소한 참기름을 쓱 둘러주세요. 그리고 매콤한 고추장까지. 이걸 쓱쓱 비벼서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. 그럼 뭔가 빈속을 채워주면서도 이 자체로도 아삭한 열무김치와 고소한 참기름, 매콤한 고추장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의 완벽한 음식 같았어요.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음식은 파전이에요. 이건 해물파전이 아니라 야채와 파가 듬뿍 들어간 그냥 파전이죠. 안에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담백하면서도 파가 듬뿍 들어갔기 때문에 이 파 향이 너무나 좋았어요. 그리고 금방 부쳐서 나온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같이 나온 열무 김치랑 먹으니까 그 뜨거움을 잡아주면서 너무나 완벽했던 그런 맛이었죠. 다음으로 나온 음식은 바로 고기랑 야채가 듬뿍 들어간 만두예요. 이 속이 꽉 찬 모습이 보이시나요? 입에 넣었을 때 안에 퍼지는 이 안에 들어간 이 고기의 향, 야채의 향과 이 따끈하고 맛있는 이 육즙이 너무나 좋았죠. 그리고 이게 메인 음식인데 바로 바지락이 듬뿍 들어간 칼제비죠. 그리고 이건 들깨수제비. 와, 정말 바지락 반, 칼제비 반 아닌가요? 여기서 칼제비란 칼국수와 수제비가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정말 바지락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. 여기 들어가 있는 면이 밀가루만 맞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서 이 바지락 칼국수의 그 시원한 육수 맛을 전혀 해치지 않더라고요. 이 수제비도 얇게 펴서 얼마나 쫄깃쫄깃한지, 어우, 탱탱한 면발과 쫄깃쫄깃한 수제비의 조합. 완벽했죠. 바지락이 정말 너무 많아서 다살을 발라낸 후에 숟가락으로 안에 수제비와 칼국수, 바지락을 같이 먹었어요. 이 입안에 퍼지는 바다향이 정말 끝내줬죠.
그리고 이 정말 국물이 이 바지락으로만 육수를 내는지 정말 맑고 시원한 맛. 그냥 정말 이 바다의 맛이었어요. 다음은 들깨 수제비예요. 이 들깨 고소한 맛과 향이 너무나 좋았죠. 들깨 수제비 먹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. 이 고소하고 담백한 들깨 국물과 이 열무 김치의 조화는 정말 끝판왕이었죠. 그리고 이 파진을 들깨 칼국수 국물에 찍어 먹어도 저는 고소한 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그럼 이제 본격적인 먹방을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
이 들깨 수제비에 이 고소한 국물은 정말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제가 싹싹 다 긁어먹었어요. 여러분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, 그럼 모두 안녕!